지하철역과 같은 공공 건물 안을 미리 쉽게 파악해 볼수 있도록 입체 영상 지도가 나왔습니다. 이제 복잡하고 큰 건물 안은 직접 가보지 않고서도 구석구석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철우 기자입니다. 지하철에서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 지하철 노선이 많다 보니 복잡한 환승역에서는 열차를 갈아타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안내도를 보고도 확인이 가능하긴 한데 어르신들은 좀 안내도만 보고는 확인이 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처럼 복잡한 다중이용 시설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실내 공간 지도가 인터넷으로 제공됩니다. 3차원 입체 영상이어서 실제와 똑같은 동선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 역사뿐 아니라 공공건물 실내도 미리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제공하는 이 서비스는 대형화되고 복잡한 공공건물을 사람들이 안전하면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 디자인 전공자 등 150명의 청년들이 만들었습니다. 실내 안내 같은 것도 정말 딱 보고 아 여기가 여기구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정말 시에서와 같이 그렇게 표현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고요. 일부 지자체 문화센터나 지하철역 6곳에 대해 시범 실시되는 이 서비스는 올해 말까지 지하철 역사 60곳과 공공건물 50곳 등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실외에서는 내비게이션 같은 것이 많이 나와 있지만 실내 공간에서 활동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정보가 부족합니다. 시민생활의 편익이라든지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지도의 데이터 양을 더 줄여 휴대전화와 같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